경기도청 옛 청사엔 사회혁신복합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조성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경기도가 우선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설을 도민에게 대관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다시 활력 넘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슬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원스레 펼쳐진 푸른 잔디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기도청 옛 청사. 사회혁신복합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예청사 활용에 대한 계획과 주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구청사 사무공간 임시활용의 방안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최대한 그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하지만 조성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상윤 회장은 전보다 매출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일단은 그 상권이 약간 좀 길잖아요. 도청 입구에서부터. 그 위쪽 상권은 보통 뭐 심하게는 80%, 이제 작으면은 한 60% 이 정도의 매출 차이가 났고요. 이에 경기도는 조성 전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잔디광장, 회의실 등을 일반 도민에 대관하고 벼룩시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다시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벚꽃 축제도 내년부터는 다시 열겠다는 계획. 또 구청사 구관 1층에 이전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환경사업소가 10월 중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각 우리 도청 각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행사를 구청사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기록원, 통합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며 설립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원도 설립이 완료되면 입주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